한번 더 나갑시다. 엑서사이즈, 컨티뉴잉, 챌린지, 커미트먼트, 오브리게이션, 룸. 이거는 추상명사이고요. 룸이라고 하는 거 앞에 관사가 들어가야 방, 이런 말로 쓰는 거야. 이게 어떤 여지란 말로 쓰일 때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관사 들어가면 안 돼요. 미리 얘기합니다. 팩트. 데디케이티드, 워크아웃, 인더 미스트 오브, 데일리 루틴, 인테그레이트, 하우스홀드 쇼어스, 컴 인투 플레이, 리얼리스틱, 이네비터블, 트래시, 태스크, 이센셜, 퓨러리, 시즈, 모멘트, 어퍼튜니티, 피지컬 액티비티, 프랙티스, 스쿼트, 인게이지 인, 푸시업, 페토, 보이로, 인코퍼레이트 A 인투 B. 오케이, 우리 이제 PPT로 가서, 자, 20번 한 줄로 요약하면, 일상 속 운동이라고 집단 내로 건강을 챙기기. 내용 요약한 거 보니까 어떤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집안일에서 운동을 눈앞에 두세요.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해 운동적으로 늘려가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시간이 부족합니까? 창의적으로 극복하세요 그랬지. 자, 첫 번째 바쁜 일상을 어떻게 하라고? 시간 내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 오히려. 자, 그러니까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내자. 그런 얘기지. 어떻게? 집안일을 운동에 대여하려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을 부족했다. 기대 효과는? 시간 효율성 증대, 스트레스 감소와 건강 증진. 자, 집안일 속에 숨은 운동 찾기.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첫 번째, 아침에는? 커피 내리는 동안 스쿼트 10회, 설거지하며 벤치프레스 10회 늘리기 20회. 2번, 점심 때는? 청소와 함께하는 운동, 청소 기능을 언제 걷기, 먼지 뚫기로 상체 스트레칭. 세 번째, 저녁 때는? 빨래기며 소리 듣기. 휴게실 청소는 간단한 요가 자세. 오케이. 작은 이런 습관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운동이라는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체력 향상은? 일상을 통해 지치지 않고 활동 넘치며 자, 두 번째, 스트레스 감소시킬 수 있다. 운동으로 인한 엔도르핀 분비도 정신 건강 개선. 세 번째, 수면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 적당한 신체 활동으로 깊고 충분한 수면. 자, 4번은? 작은 건강증. 건강한 습관 형성으로 지구 관리에 대한 만족감 증가. 자,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을 만들려면 첫 번째, 하루 5분부터 시작해 듣는다고 늘려가. 두 번째, 6학기 알기.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면 더욱 즐거워요. 세 번째, 10번 함께. 10번 함께하면 등기부여도 더 커지는 시간. 네 번째. 최근 기록, 부정 성과도 기록하면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자, 내용 이해됐죠? 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For many of us,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making time for exercise. 이거 is가 본동사 is, 그치? 앞에 주어 자리에 making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동명사가 되는 거지, 그치? 운동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운동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continuing challenge, 지속적인 과제이다. 지속적인 과제. 아, 운동하는 시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지속적인 하나의 도전 과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이해됐지요? 자, between work commitments and family obligations. between 나오면 항상 between A and B지. A와 B 사이에서. 그럼 A는 뭡니까? work commitment. 일에 전념하는 거. B는 family obligations. 가족의 의무. 둘 사이에서. 됐죠? 내가 일에 전념하기도 해야 되고, 가족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거 사이에서 It often feels like there's no room in our packed schedules for a dedicated workout. 그랬습니다. 여기 it는 일반 주어라고 합니다. 일반 주어. 특별히 그것은 계속하지 않아요. 네, 그것 사이에서 흔히 느낀다는 거지. 뭐처럼 느낀다고? 여유가 없다라고 느낀다는 거.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 나왔지요? 있다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관사 안 들어왔으니까 방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여유. 여유가 없다,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어디에서 우리의 빽빽한 일정들 속에서 무엇을 위한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 dedicated, 헌신적인 운동을 위한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됐지요? 여기 지금 분석된 거 보면은 전치사 나오면 꼭 마지막 명사까지 묶었잖아.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지요? 그 전에는 선생님이 그냥 원문을 줬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 그냥 분석된 걸다 줘버렸어. 편하게 하라고. 어차피 우리가 두 번, 세 번을 지금 하려고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쭉쭉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할 때, 너가 순수하게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표시 안돼 있는 원문 갖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나 계속 이것만 반복하잖아? 원문 아무것도 없는 거딱 보면 해석이 안될 수도 있어. 우리 진도 나간 것만큼은 네가 옆에 이걸 켜놓고라도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여기 있는 것처럼 묶어주고 해석하고 이런 거할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나 what if 뭐뭐 하면 어떨까요? 이런 뜻입니다. The workout came to you.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어디에? Right in the midst of your daily routine. 하루에 한에 박힌 일상의 한 가운데, 바로 한 가운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위한 헌신적인 운동을 위한 빡빡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당신의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의 가운데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지. 됐죠? That's where the beauty of integrating mini exercise into household chores comes into play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일상 한 가운데로 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the beauty of integrating, beauty는 아름다움이죠. 어떤 나름이냐면 integrate A into B잖아. A를 B로 통합시키는. 그러면 간단한 운동들을 집안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과 통합시키는 그 아름다움이 comes into play, 작동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운동이 당신의 일상의 바로 한 가운데로 찾아오는 그 곳입니다. 됐죠? 여기 that's where 해가지고 that은 주어고 that 할때 is 동사지 그치? 그리고 where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 나온 거야. 그 where이라는 연결사 이후에 주어가 the beauty고 of부터 어디까지 묶어줘야 된다? of부터? 그렇지. comes 앞에까지 묶어주는 거지. 여기는 지금 integrating을 묶는 걸로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는 of부터 묶어줘야 되는 거야. 됐어요? of부터 course까지 묶어주면 where, 주어. 연결사 where 다음에 주어 더 뷰티. 그 다음에 동사 comes into play가 나오는 거지. 그 주어동사,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로 이어지는 복문이 되는 거죠. 자,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걸 전치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of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자리에 통합시키다라는 동사의 ing가 나왔으니까 걔를 동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테그레이트라는 단어는 항상 integrate A into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됐지요? 다음 문장 보니까, Let's be realistic. 좀 현실적이 되어 봅시다. Chores are inevitable. 집안일들은요, 불가피한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Whether A와 B, A이든 B이든 이런 말이죠. A이든 B이든. 그럼 A는 뭐냐면, It's washing dishes, 설거지하는 것이든 또는
그것이 taking out the trash, 쓰레기를 바깥으로 갖다 버리는 것이든 간에, these tasks, 이러한 일들은 essential part of daily life,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일부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inevitable 있었지, 불가피한. inevitable과 필수적인 essential이 여기서는 환원법으로 쓰인 거예요. 환원법이 뭐라 그랬어? 같은 의미를 나타내주는데 단어만 다른 걸로 바꿔 쓴 것들을 환원법이라 그랬지, 그치? 문장의 지루함을 덜하기 위해서 영어에는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 문장, but, 그러나,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view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viewing 네모치고, as 네모치고. 그리고 view A as B 구문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지. A를 B라고 여기는 것보다는, 간주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course, 집안일들을, 잡일들을 purely obligatory activities, 순전히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간주하기보다는 Why not? 뭐뭐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지. Seize these moments. A를 붙잡는 게 어떨까요? 이러한 순간들, 의무적인 가정활동, in 이 순간들을 뭐로 붙잡아? 이것도 seize 네모치고 as 네모치는 거야. A를 B로 붙잡다. 자, A를 뭐로 붙잡는 거예요? 기회로 붙잡는 거지, 기회. 무엇을 위한 기회? physical activity, 신체적 활동을 위한 기회로 붙잡는 것은 어떨까요? 됐죠? 자, 예를 들면은 practice squat or engage in some wall push-ups. 명령문이 나왔네, 그렇지? 뭐뭐 하세요, 그랬죠. 스쿼트를 실행하거나 engage in 참여하세요. 어디에? 벽에다 대고 펼굽혀펴기 일부에 참여해 보세요. As는 양태 때리자 양으로 해석한다 그랬지, 그치? 여기는 양태, 뭐뭐 하면서. You wait for your morning kettle to boil. 기다리면서. 또는 기다릴 때. 뭐를 기다릴 때? 당신의 아침, 모닝 커피를 먹기 위한 kettle, 주전자가 끓기를 기다릴 때. 또는 기다리면서 스쿼트를 실행하거나 약간의 벽에다가 팔을 대고 하는 팔 굽혀 펴기.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 보세요. 됐죠? 그 다음 문장은 can improve 네모치고, 얘가 본동사입니다. can improve 네모치면 동명사, 얘가 이제 본동사야. 그 이거 앞에가 주어 자리잖아. 주어 자리에 비동사 없는 ing가 나왔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러냐면 incorporate는 항상 incorporate A into B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A를 B로 통합시키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quick exercises, 빠른 운동들을 당신의 일상에 집안일로 통합을 시키는 것. 동명사지, 그치? 주어 자리에 명사 나오는 자리니까 거기에 비동사 없이 나오는 ing니까 동명사. 그렇게 하는 것은 can improve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죠? 결론이 내려왔지, 그렇지?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우리 문제 원본이 나와 있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 뭐라고요?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없지, 그렇지? 간단한 운동을 병행할 기회로 집안일을 그렇게 만들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운동에 대한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일. 이 일을 운동이 당신의 바로 일상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걸 통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당신의 여러 가지 일상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좀 우리 본문 보거나 문제 풀기 좀 편하죠? 자, 항상 오른쪽에 있는 그 정답이나 해석 보지 말고 왼쪽에 있는 지문만 혼자 읽어보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해석하다가 잘안 되면 위로 올라가서 또 참고 받으면 될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됩니까? 너 거기다 막 이렇게 써놓는 거는 거기다 다 새겨져 있는 거니? 필기 돼 있는 거야? 네가 막 쓰는 거는 필기에 남아 있는 거야? 아, 원문에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것도 괜찮다.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잘하네.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데.